항상 수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사모하도록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민중을 대상으로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많은 믿는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산상수훈은 The Sermon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산상수훈은 저도 오랫동안 산상수훈은 그냥 팔복이 산상수훈인지 알았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전체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신 내용이 거기 다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가장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반드시 이 적어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마음속에 다 새겨야 돼요. 가능하면 암송을 하면 제일 좋은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산상수훈 말씀은 다 가슴에 암기를 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핵심은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이제 산상수훈은 이제 5장, 6장, 7장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장은 메시아 왕국의 기준 이렇게 돼요. 메시아 왕국의 기준. 어떻게 천국에서 요구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장은 바로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이미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 시민의 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상설교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걸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좀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첫 번째 이제 팔복에 나오는 첫째, 둘째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와 중생의 필요성 이걸 알려주고 있다. 마태가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한 회개, 회개와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을 이제 팔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돼. 넘어가서 보면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디모데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산상수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디모데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진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산상수훈을 배워야 된다. 산상수훈 곳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넘어가서 세 번째, 산상수훈을 읽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산상수훈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워야 된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넘어가서 네 번째로 산상수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지 그 실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 세상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많이 실망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경건한 기독교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성과 빛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 성도들의 선한 삶은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된다. 자, 넘어가서 산상수훈은 그냥 대충 세워진 게 아니고 아주 논리적으로 산상수훈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놀랄 만큼 완벽한 그 서론, 본론, 결론 아주 그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져 있다. 이 설교는 어떤 기초 원리가 설정되고 그 위에 다른 원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 설명이 되고 있다. 첫째로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천국 백성이 안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강제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뭐 이렇게 살아라 그럴 이유가 없지. 천국 갈 사람만 이렇게 살면 돼.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제 일반 원리와 특수 원리를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자, 넘어가서 일반적인 원리는 천국 백성의 일반적인 특징, 또 천국 백성이 백성에 대한 세상의 태도, 학회와 또 기독교인의 정체성, 또 천국 백성과 세상의 관계,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관계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은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성격, 특별히 이 팔복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팔복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기독교인과 사회의 관계, 바로 세상의 소음과 빛이다. 넘어가서 자 이제부터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좀 하려고 그래요. 팔복 한번 우리가 팔복을 먼저 읽어보자. 먼저 다 같이 한번 팔복을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쓰고 고마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비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어떤 선지자들도 이같이 비파하였느니라. 아멘. 이 팔복은 여덟 가지 복이라고 그래서 팔복이에요. 근데 산상순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 복이 있느니라가 몇 번 나오냐면 여덟 번이 아니고 아홉 번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구복이 아닌가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그 복은 11절 12절에 그걸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팔복이다. 10절에 나오는 게 11, 12절 다 하나의 복으로 돼 있다. 여기 계속 띄어봐. 내가 좀 잘하더라. 첫째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팔복. 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첫째는 이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뭐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병장수, 대부분 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첫째 뭐냐?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씩 대봐.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 첫째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돈 많으면 복 받은 사람이 있다. 돈 많은 사람 보고 다 야 복 받았다 다 그러잖아. 저 사람 엄청 복 많이 받은 사람이네. 둘째로 건강한 사람. 야 저 사람들은 참 몸이 건강해서 복을 받았구나. 또 장수. 물론 장수도 복 받은데 요새는 좀 장수의 개념이 복이 아니라 고통인 경우가 많아. 요새 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노인들. 너무 지금 오래 살아서 이게 고통이야. 그래서 요새 한국이 그랬잖아. OECD 자살률 노인 세계 1위라고. 벌어놓은 건 없고 의지할 데는 없고 일할 능력도 없고 몸은 아프고 사실 이게 장수가 다 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노인들은 하루 좀 빨리 죽었으면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래 장수를 복이라고 그래. 근데 장수도 장수 나름이다. 이제 그 다음에 명예. 그렇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야 저 사람 복받았다. 또 또 있잖아. 많잖아. 키만 커도 복받았다고 그러잖아. 야 쟤 어떻게 저렇게 키가 남자 180 여자 165 이 정도 돼야 복받은 거 아니야. 나는 이 짜리야 짜리 내 별명이. 짜리 못하게 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 또 미모. 좀 잘생기면 얼마나 그걸 부러워하고 말이지. 저 애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나. 여기 있는 애들 다 복덩이야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우리 자매는 다 복덩인데 어떤 관점에서 복덩이냐. 남며느리가 일 잘하고 잘 순종하고 잘생기고
어쨌든 우리가 보면 세상의 복은 다 그런 걸 복이라. 또 머리 좋은 참 머리 좋아가지고 인류대학 가고 이러면 복받고 또 뭐 자식이 이렇게 또 잘 되고 이런 것도 다 복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세상이 생각하는 이런 모든 복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 과연 같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일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일평생 매달리고 금식기도 해봐야 그게 다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이제. 헛된 짓을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과 왼수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 참다운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아니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인데 지금 그게 변질된단 말이야.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 복받는 거.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이 변질돼서 샤머니즘화됐다. 샤머니즘이 뭐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다른 무엇인가 힘을 빌어서 이루고자 하는 이게 샤머니즘. 그래서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물 뜯어 놓고 빌고 뭐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잖아. 오늘 기독교가 이런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변질이 되어버렸어. 너무나 많이. 그리고 한때는 이 특히 저 중남미 중남미라면 저 브라질도 포함되겠지. 저쪽 중남미 쪽에 한번 크게 일어났던 신학이 뭐냐면 번영 신학이다. Prosperity Gospel. Prosperity. 이 땅에서 번영한 이 땅에서 축복하고 잘 되는 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번영 신학이 기독교를 침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거짓된 가르침에 잘못돼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다 저런 거짓된 복음만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산상수훈을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인지 이게 거짓 사도들이 작당하는 건지 적어도 내가 볼 때 산상수훈을 바로 배우면 여러분이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줬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줬다. 그대로 보면 돼. 그대로 비교해서 보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 여덟 가지 복. 어떻게 보면 여덟 가지 복이 뭐 복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내가 가난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가르쳐 줬어요.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하다는 건 뭐야? 가난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것은 일단 우리 심령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이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하다 이 차이점이 뭐야? 부자는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자,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과 세상을 향한 그런 헛된 욕심들이 전혀 없는, 일단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 일단은 여기서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복.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복을 팔복이다.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복이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종말론적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말론적 축복.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연결된, 종말론적으로 하늘나라와 연결된 축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육체의 어떤 가시적인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자신의 영적 파탄을 시인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사람이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첫째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차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야.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있는 사람은 부유한다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항상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죄악으로 내 심령이 이미 파탄된, 완전히 내가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깨닫는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부터 잘 열을 받, 이 팔복은 하나하나 복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모든 복이 다 연결되어 있어. 하나라도 그 중에 제대로 우리가 안 되면 다른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열려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 어떤 복이 내려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단 말이야.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천국. 자, 어떤 게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돈을 줄 것이다. 내가 명예를 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야. 오직 팔복은 천국에 속한 복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애통한다는 건 뭐냐?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이 애통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 이게 애통하는 마음인데,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애통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처참한 자임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절대로 애통함이 없어. 애통은 뭐냐? 바로 회개란 말이야. 회개하는 심령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또 가난한 심령이 될 수도 없고. 나는 지금 제일 요새 그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일 뿐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애통하는 심령들을 보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야. 회개하라. 이 애통하는 마음이 뭐냐? 회개하는 마음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악한 자임을 깨닫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내 죄를 가지고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못 봐요. 우리 때도, 제가 어릴 때도 끊임없이 교회에 그 부흥회가 있었어. 요새도 뭐 교회도 부흥회 자주 하잖아. 대표적인 부흥회가 어떤 부흥회? 축복 대성회.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 축복 대성회.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들고 정말 뭐 너희들 한국의 60년 70년대 삶이라는 건 너희 상상할 수도 없어요. 뭐 아프리카나 별바 다를 게 없어. 여기 이제 바누아투 갔다 온 애들 그런 수준이야. 미군들이 말이지. 유일한 낙이 뭔지 알아? 미군들이 이 트럭을 타고 가면서 애들이 트럭이 가니까 막 쫓아다녀. 트럭 뒤로 막 죽으라고 따라다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애들이 어린애들 영어 하나 배워. 뭔지 알아? 기범이껌 기범이껌 이러면서 쫓아가. 껌 하나 달라고 막 그런 군인들이 가면서 껌 하나씩 던져주고 캔디 하나씩 던져주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옥수수 그걸 가지고 강냉이 죽을 거래가지고 우리 학교 갈 때 이렇게 컵을 하나 들고 가서 그걸 한 컵씩 타먹고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절박한 것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병이 들어도 뭐 병원을 갈 수가 있나, 약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도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어느 날 같이 맨날 같이 학교 다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다음날 보면 동네 막 통곡 소리 나서 보면 애 죽었다. 배가 아파서 그냥 죽고 이래요. 약이 없으니까. 뭐 얼마나 귀찮았지 몰라. 그런데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이게 이 교회도 이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오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한결에 얼마나 추워. 한결에 앉을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이 바깥에서 떨면서 그 집회를 참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교회에 온 사람들이 뭘 구하느냐? 하나님 뭐 우리 가난 해결해 주세요. 뭐 병 고쳐 주세요. 물론 뭐 그런 기도를 전혀 안 하거나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회개의 기도예요. 가슴을 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 애통하는 거야. 그 애통하는 자기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가슴을 찢어내면서 애통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단 말이야. 너 요새 봐. 내 말이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뭐 내가 교만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한국 교회의 잘못된 것들 이런 걸 또 뭐 전 세계 교회 잘못된 걸 자꾸 내가 강조하고 하는 거는 뭐 내가 완벽하고 나는 뭐 훌륭하고 해서 그걸 비난하고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현 시대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내가 완벽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너 요즘 어떤 교회가 무릎 꿇고 밤새도록 애통하면서 자기 죄악을 통회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새 그 축복 대성회니 뭐 집회 가봐 전부 다 연예인들 나가자 이거 하고 이거 연예인 프로 하는 거지 간정이라고 뭐 다 헛소리들 하고 말이지. 너희들 간정 집회 하는데 막 연예인들 오면 미어 터지잖아. 너 미어 터져요. 지명도가 높으면 더 많이 와. 그리고 요새 집회도 누가 제일 인기 있는지 알아? 코미디하면 제일 인기 있어. 누구야? 장경록 목사인지 뭔지 우리 학교도 한번 왔다 갔어. 너무 하도 웃겨가지고 그 양반이 우리 학교 못 물어보고 그냥 왔다가 상처를 엄청 받고 갔어.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또 헛소리했어. 예. 이분이 웃기냐 내가 더 웃기냐 내가 애들한테 그건 참 지나보니까 진짜 모욕적인 말이야. 내가 무슨 웃기러 왔냐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뭐 끝나고 나한테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과일줘도 먹지도 않고 막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띵 해가지고 갔는데 어쨌든 지금 왜 그랬냐면 그렇게 코미디를 해야지만 재밌어 하고 모여들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뭐 이런 걸 가르치면 교회도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목사들이 왜 다른 소리 못하는지 알아? 두려운 거야. 교인들은 안 오니까. 안 오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지 자꾸 축복해주고 잘 될 것이다 막 그냥 계속 복 빌어주고 이래야지. 당신이 죄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야 니나 해라 갖고 가버리지. 지금 이게 이렇게 해야 돼. 교회가 이래요. 애통을 찾아볼 수가 없어.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 죄악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런 걸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 죄악된 인간의 타락한 실상에 대해 영적으로 슬퍼하는 사람 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 죄뿐 아니라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탄식하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 아니야 예레미야 예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성을 보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슴을 찢으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이 마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이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다. 애통하는 마음
통일에 자백하는 마음. 어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자기 죄악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의 죄악을 가지고 내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애통할 때에 어떤 축복이 내리냐?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위로. 자, 이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위로다. 자, 위로는 누구에게 내려지는 복이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 컴포트.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악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팔복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축복이고 천국의 복인데 이 복은 내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성경에 천국이 이미 내 마음에 임하였다. 그 말씀 뭐야? 참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영원한 위로가 뭐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생로병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회자는 괴로움 없나? 내가 볼 때 목회자가 괴로움 제일 많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내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나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아픔과 괴로움과 짓눌림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일 내가 안타까운 게 내가 힘든 게 뭐냐면 왜 내가 목회자로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평안을 못 누리나?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 평안을 못 누리나? 내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 많이 해요. 내가 가르치면서 애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면 정작 내 자신은 변화도 안 되면서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안 변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틀린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 다른 걸 가르쳐야지. 그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문제더라고. 사도 바울도 동일해. 오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거 안하고 내 속에 악만 가득하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바울도 보니까 끝없이 끝없이 짓눌리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육과 싸우고 끝없이 자신을 죽여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애당초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잖아. 그 일생이 뭐냐? 일생을 내 육을 죽이고 내 죄악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아픔과 근심과 고통이 다 있어요. 목회자라고 그 아픔이 없겠어. 내가 볼 때는
다만 겉으로만 평안한 척 형제님, 자매님, 서로 울어. 장로님 평안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장로님 속에 이 때래 죽으리 이 장로 막 속에 이런 게 막 응? 내가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쓴 책을 봤어. 미국 이민자들 목회자들이 월요일만 되면 골프를 간대요. 쉬는 날이니까 다 목회자들 골프 가서 이 목사들이 골프 공을 올려놓고 치면서 딱 그런데 야 이 장로 내가 한 방 날려버려 이러고 친다는 거야. 그것도 장로들은 또 장로들끼리 땅 골프장에서 친대. 이 목사 이게 한 방 맞아 이러면서 친다는 거야. 이건 내 이야기 아니라 책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책에 있는 이야.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 다음날도 주일날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골프 공 머리 괜찮으신가? 내가 두드려 팼는데. 얼마나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너 목회자들이 너희들 간암은 누가 걸리는 줄 알아? 술 많이 먹으면 걸려. 술 많이 먹으면 술 많이 먹는 사람이 간암 걸려. 근데 간암 제일 많이 걸린 사람이 목회자야. 목회자 거의 목회자들이 간병으로 죽어요. 왜 그런지 알아? 술 한 컵도 안 먹는데도 이 스트레스 이 고통 얼마나 그런 고통이 크겠어. 너희들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디까지 갔냐,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소망 있는 것이 뭔지 알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 죽게 되면 막 발악을 해요. 안 죽으려고 막 그냥. 그리고 죽고 나면, 가족이 죽고 나면 너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 봐. 발악을 해요. 가족들이 막. 떼굴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자녀들이 뭐 죽고 뭐 이렇게 갑자기 사고 나서 죽고 이러면 막 TV에 맨날 나오는 게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아무런 위로를 줄 사람도 없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평안한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죽음이 굉장히 큰 축복으로 와닿아요. 축복으로.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주시는 말씀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 나왔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야 제대로? 가만 놔둬봐. 자 앞에 돌아가서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영원한 위로야. 이 땅에서 위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왜 우리가 천국을 삼았냐? 천국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어. 오직 하늘 안에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그거밖에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아픔, 괴로움을 다 청산하는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너무나 복된 순간이다.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오직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만 임한다. 자,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 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애통이 없다. 아픈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것이 복이란 말이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자, 세 번째 복은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참을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희 온유한다는 것은 뭐냐? 적극적인 사랑으로 어떤 고통도 참고 인내하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고 죄인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바로 이 온유한 거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온유는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의의 규범이다. 온유한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문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이 온유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온유라는 단어 그냥 이렇게 손에 쥐어박아도 땡큐 이러고 웃고 발로 차다 땡큐 막 귀샤 댕길 때라도 God bless you 이 사람이 보면 이 참 타고난 성품은 평생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기 때 이미 알아봐요. 애기 때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악쓰고 이런 애들은 자라면서도 온유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온유한 애들은 보면 어릴 때부터 애기 때부터 달라. 그 대표적인 온유가 어디 가서 요한이. 요한 같은 애는 굉장히 온유한 애야. 쟤는 내가 우는 걸 못 봤어. 어쨌든 이 아이들 때부터 성품이 타고나요. 그런데 정말 그 성격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온유는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고 참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온유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이 착하고 부드럽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거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의를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그걸 대항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걸 참고 이겨나가는 거,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바로 그런 온유야.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다. 죄도 없으시면서 죄찌개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한마디 변명도 한마디 항의도 없이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온유의 우리가 온유가 뭐냐?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 복음을 전거하면서도 막 속에서 누가 나를 핍박하고 이러면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 견디지 못하잖아.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조금만 비하한다든지 이러면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 복음 전하다가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다는 복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행하다가 많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걸 온유한 마음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무엇을 받는다? 남을 받는다.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하면 하나님 땅을 주시나? 이 복부인들이 엄청 좋아하겠지. 땅을 이걸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 믿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땅을 주시는구나. 땅을. 요새 땅이 얼마나 그게 큰 거야. 땅값이 너희들 뭐 땅 조금만 있으면 재벌이잖아. 성경이 말하는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오늘 그 성경에는 이제 땅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땅은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절지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근데 그 땅이 자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로다. 새 하늘과 새 땅.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실 것이다. 모든 축복이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 너희는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Seek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그게 뭐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Righteousness. 의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이 어려움은 다른 말로 선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응? 응? 어려운 일을 위해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righteousness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자, 첫째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냐, 어떤 행함을 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냐, 하늘나라에서 상받을 행동이냐.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자, 첫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겠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주님께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산상순에서 다 나와. 자, 비판도 하지 말고 또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의의 주린 자로 살아야 된다. 의의 타락한 세상이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를 갈망하고 힘써 일하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행해지는 걸 갈망하는 사람. 그럼 사실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어?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 무엇에 그렇게 갈급한 거야?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능력 있게 되는 거, 그런 갈증으로 가득 찬 거야. 아마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뒤돌아봐. 가장 여러분 속에 지금 갈증이 일어나는 게 뭐야 지금? 시집 가는 거? 언제 나는 님을 만나나? 백마 타고 오나? 초인을 언제 만나나? 엄청 아마 어쩌면 제일 큰 갈급함인지 모르겠어. 지금 연세들이 다 지금 그런 연세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언제나 아름다운 신부가, 선녀가 하나 내려올까? 그런데 성경은 의의 주린 자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까? 그걸 못해가지고 막 안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을 뜨면 매 순간순간 사건사건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거야. 첫째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딱 일어나면, 여러분 시간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잖아, 그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뭐 해야지? 된 사람, 야, 그래 맞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이렇게 시간을, 의를 이루는데 갈망하고 그 시간을 쪼개 쓰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데 어떤 애 깼다가 이거 뭐야,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잖아. 아직 30분 더 잘 수 있냐. 내가 가끔 그래. 내가 일어나면 딱 일어 눈 뜨는 순간 맞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소리야.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일찍 깼지? 더 자는 거야. 물질도 그래. 물질도 돈이 딱 생기면 이 물질, 야, 이거 하나님께 주신,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구제하고 성교하라고 하셨지. 그 돈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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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프라이오리티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나님이 의라고 하신 거, 하나님의 의가 뭐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고 몸부림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의를 위해서 갈망하면서 의를 위해서 모든 걸 쓰고 나면 배부르다는 거는 뭐야? 풍족하다는 의미 아니야? 차고 넘친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야. 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응? 응?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어? 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어? 이거는 뭐, 어? 경험하지 않은 사람, 체험하지 않은 사람 그걸 못 느껴요. 어?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일 지금 갈증하고 있는, 줄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야, 물질. 젊으나 늙으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애들 마음속에도 지금 물질에 대한 게 꽉 차서 애들도 돈 욕심이 얼마 많은 자는 어린애들도 돈 보면 막 그냥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애들도 의에 줄인다. 참 너희가 이걸 모든 시간이나 건강이나 모든 하나님 주신 것을 대입을 하면 돼. 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물질을 갖고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일에 모서서 막 안달을 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적어도 너희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해서는 풍요롭게 돼요. 부유하게 된단 말이야. 이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내 자신이 평생을 체험하는 거. 줄여야 돼. 줄여. 어려운 일에 줄여야 돼.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을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배불러 차고 넘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고린도후서도 그저께 공부하면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뭐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배부르게. 그러니까 줄인 자가 돼요. 언제나 줄인 자, 내 뜻의 줄인 자, 내 욕망의 줄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줄인 자가 돼서 다 써보란 말이야. 시간도 어떻게 하면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증거할까? 내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을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야.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끝없이 끝없이 솟아나도록 채워주신다. 목마르지 않도록. 자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한번 보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고통을 같이 하는 자. 바로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컴패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죄를 용서해주고 고통을 당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이제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컴패션, 긍휼이다.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데서 사랑이 나오는 거야. 사랑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는 거야. 불쌍하게 여기면 다 돼. 근데 이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Come, passion. 험은 뭐냐? 위드란 말이야. 위드. 위드라는 접두어. 패션은 순한 아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 있지. 예수의 순한 아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대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는 불화가 있을 수 없고 서로에게 상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상대를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더라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지 않고 못 견디냐면 바로 그게 컴패션이란 말이죠.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으로 와닿는 거야.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시면 그 병자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뭐냐. 우리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게 주님의 아픔으로 오는 거지. 그게 바로 컴패션이야.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불쌍히 여김. 너희들 얼마 불쌍하냐 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속을 들여다봐봐. 얼마나 일평생 그냥 악 속에만 살아가는 거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엄나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있잖아. 이걸 하나님께서 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형벌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한 명이.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참 많아요. 얼마나 상처지만 인간관계에서. 내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도 말로 못해요. 목사와 장로, 또 뭐 장로와 집사, 뭐 형제, 자매. 그래서 뭐 교회 가서 상처받고 교회 안 간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리고 또 너희들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얼마나 서로 상처가 많아요. 상처 산 누가 있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특별히 부부 간에. 얼마나 상처가 많아. 지금 아마 제일 큰 상처는 부부간이 제일 클 것 같아. 내가 볼 때 서로 사랑받기 원하는데 사랑 안 해줘. 서로 인정 안 해준다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뭐에 상처받고 지만 안다고 상처받고 뭐 차가집만 지집만 챙긴다고 상처받고 친정 안 챙겨준다고 상처받고 뭐 얼마나 많아.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니, 야, 어떻게, 엄마, 아빠 어떻게 결혼했냐. 그게 너무 신기하대. 어떻게 결혼해서 이렇게, 만나서 살 수가 있냐고, 참 신기한 거지,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 결혼만큼 리스크가 큰 게 어디서, 어떻게 하러 그 인간을, 그래서 결혼 전에, 보였던 그 모습을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 큰일 나. 일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걸 생각하고 가란 말이야. 이 인간이 가식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 사람을 다 진짜 사랑으로 믿었다가는 큰일 나. 특히 너 조심해야 돼. 결혼 전에 특별히 잘하는 인간들은 더 조심해야 돼. 결혼 전에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꼭 갖다 바치고 프로포즈하고 특별히 이런 인간 조심해. 내가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할 때 꼭 내가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뭐냐?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이게 뭐냐? 긍휼히 여기다는 거야. 불쌍히 여기야 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 누구든지 아무리 믿고 막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도 불쌍하게 보면 다 해결. 눈 녹듯이 해결돼. 그게 참 긍휼의 마음. 이게 참 놀라운 거야. 불쌍하게 여기.
왜 부모는 자식을 그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지 알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내 새끼니까. 남들은 다 욕하고 손가락 자고 저런 극악한 놈이나 저런 악한 놈이나 해도 어머니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 불쌍한 마음에서.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한 마음이냐?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심판. 우리가 긍휼이 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주시고 다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너희들 부모님도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뜻으로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일평생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피땀 흘리 부모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그게 좀 다른 저 고급 말로 표현해서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외국 영혼에게 보호자라도 다 불쌍히 여기는 거야. 긍휼하잖아. 저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이제 결혼해서도 남편이 속생이고 이러면 다 불쌍히 이렇게 저거 그래도 우리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면 다 해결. 그러면 다 해결. 아내도 그래요. 하루종일 빽빽대고 깨끗대고 해도 아이고 그래도 저거 뭐 나한테 속아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불쌍히 이야기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알고 속아서 왔는데 뭐 오죽 힘들겠나. 그냥 불쌍히 여기다. 그러면 다 돼요.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컴패션.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은 죄인을 비난하잖아. 그거는 인간이야. 어떻게든 죄악을 덜쳐내고 비난하고 죽이려는 게 인간이에요. 너 바리새인들이 뭐 하나님 안 믿었나? 일평생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계명 지키고 살았지만 가늠한 여자는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죄지으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야.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복이란 말이야. 이것이 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축복이다. 오늘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아직도 뭐 한참 남았네. 다음 시간에 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연구 적어도 팔복은 좀 외워서 마음판에 깊이 새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